네, 오늘 국회 사무처가 위메이드의 국회 출입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60억 원 코인 보유 논란이 커지면서 이 혹시 국회에 로비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번지자 국회 운영위가 바로 공개를 결의했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결정적으로 이상하다고 느꼈던 뭐냐면 대선 직전이에요. P2E 업체 그다음에 관련 협단체들이 오은 씨를 번질나게 드나들면서 계속 뭔가를 설득한다. 이번에 이제 김남국 사건 터지면서 모든 게 정리가 됐어요. 합법화를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뭐 만난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만난 기억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기억이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단순 출입 기록이기 때문에 과연 의원실에 가서 그 의원님을 만났는지 아니면 비서관을 만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